해결은 안 된 경우에 얘는 바늘을 한 번도 땀도 쓰지 않았어. 바늘 전체를 쓰지 않고 오로지 순간 접착제로만 만든 플라밍고 인형 완성입니다. 눈 달아주고 다리도 달아줄게요. 눈도 달아줬고요. 점토는 초록색인지 모르고 파랑인 줄 알고 붙였는데 초록색이네. 그다음 자로 점토는 이제 흰색밖에 안 남아가지고 새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남는 걸로 만들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만들어보니까 나랑 영롱하게 잘 어울리네요. 얘도 고리를 좀 달아주면 예쁠 것 같은데. 점토도 보관을 좀 해줘야 돼. 어디였어? 잠시만요. 점토도 보관했고 얘도 원래 자리에 놓고 다리를 이 샤넬을 끈으로 만들어줍시다. 샤넬도 맞나? 기억도 안 난다. 새벽에 이렇게 좀 다리를 길게 만들어서 플라밍고로 만들어줄게요. 눈도 붙이고 다리도 붙였는데 가죽 다리 여기 털이 약간 부족해 보이죠? 그래도 나는 귀여워. 딱 눈 떨어진다. 그럼 다시 붙이자. 그냥 살살 붙였더니 나름 전혀 플라밍고 같지 않지만 나름 플라밍고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토끼물이에요. 하지만 몽땡이가 크죠? 이거 고리를 달아줍시다. 인형의 완성! 고리도 달아줬습니다. 고리까지 짜잔! 근데 이게 머리에 달까 목에 달까 고민하다가 목에 달았어요. 귀엽죠? 플라밍고 완성했습니다. 근데 뭔가 닭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애매한 아이가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 큰 인형까지 완성했네요. 좀 더 큰 인형을 만들고 싶었는데 창이 좀 남긴 남았어요. 이전으로 곰돌이도 만들고 싶거든요. 곰돌이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플라밍고 신청자 분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인사해. 안녕.